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무증권과 함께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진행을 맡은 정용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상반기 최강야구 몬스터즈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선수가 누가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후보자들을 제가 미리 좀 듣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재영. 맨날 신재영 까네, 저 형은. 아무튼 다른 선수분들이 꼭 수상하기를 원하면서 저는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가 너무 다른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신재영만큼은 선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후보 최수현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향해서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오른쪽 시상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네. 자, 왼쪽 3초간 사진 촬영. 오늘 함께 하시게 되는데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걸맞게 앞으로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의 수상 가능성 얼마 정도로 보세요? 다시 에이스로 돌아온 희관 선배님과 퍼트 선배님이 있기 때문에 재영이 형보다 한 단계 위인 20% 이상 합니다. 신경은 밑에 깔고 네. 가시겠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 아까네. 응? 한 아까. 자, 이제 두 번째 후보 신재영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새끈새끈하네요. 네. 자, 먼저 사진 촬영 임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레인저? 우선 파워레인저예요? 이제 숫자 4번 뭐예요? 나무증권,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여기 초대된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살짝 뭐 엿들었는데 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과 뭐 이미지가 다르다.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시상식에 온 만큼 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추는 안 잠기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연 거예요? 단추를 잠그면 목을 조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네, 그럼 배쪽에 있는 큰일 났어. 정장 단추는 이것도 좀. 네, 그러면 오늘 가장 높은 수상 가능성 어떤 선수라고 생각합니까? 저요. 퇴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후보 유희관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나비 넥타이에 흰색 신발. 역시나 시상식이 익숙한 선수답게 준비 많이 했어요. 유희관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물 많이 주셨네, 오늘. 재수없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강야구에서 활약 중인 유희관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오고 싶었던 시상식.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 나무증권이 함께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오늘 저의 수상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증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패션도 너무 그 시상식에 딱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헤어스타일이 네네. 나무증권에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왔습니다. 네. 나무증권, 머리가 나무기 때문에 뭔가 큰 그림, CF 약간 생각하고 왔거든요. 관계자 왔나요? 나무증권? 오셨죠, 오셨죠. 알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잘 보여서 나무증권이 제 머리처럼 쑥쑥 자라는 그런 증권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 자, 더스틴 니퍼트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니퍼트 오늘의 운동 마지막 오나? 후보고요. 강력한 라이벌이 왔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유관 선수와 함께 지금 강력한 핸섬 보이.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쪽부터. 키가 위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기 백이 잘리겠어. 자본주의 웃음. 네. 역시 한국 사람. 수상할 확률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0%. 오. 다른 선수는 너무 잘했었습니다. 희관이는 에브리데이 선발에서 5이닝, 6이닝, 7이닝 던져서 내가 매일 한 이닝, 1이닝 던져서 불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없어요. 네. 수마트 한번 할까요, 수마트?
말하는 거예요, 지금. MC야! 최강야구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낌없이 웃음 주는 MC 정영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즌, 2023 시즌 최강야구에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수여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바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시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작년에는 최강야구 제작진이 수상자를 선정했었는데요. 올해는 2024 시즌 첫 방송일부터 약 10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가 직접 투표를 해서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싶은 선수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의 응원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에게 수상에 영광이 돌아가는 만큼 이상이 주는 의미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더욱 공신력 있는 시상식으로 업그레이드 된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후보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시청자분들이 뽑은 후보 네 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희관, 더스틴 리퍼트, 신재현 그리고 최소연 선수까지.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I am 더스틴 리퍼트. 더스틴 리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얼굴만 봐도 퍼트 형인 거 아니까. 그렇죠. 본인 소개를 안 하네요. 네. 자, 여기서 유희관 선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강야구에서 지금 활약 중인 유희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강야구에서 6선발, 선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6선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건 중에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최소연 선수. 최강야구의 아픈 손가락 최소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예. 과연 어떤 활약을 2024 시즌 상반기에 펼쳤기에 시청자분들이 이 네 분을 뽑아주셨는지 저희가 또 시상식이면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하이라이트로 이분들의 활약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드디어 직관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니커트. 이때 어땠어요, 느낌? 기분 행복해. 근데 맞아, 울었어. 근데 마운드로 가서 근우, 울지마. 울지마 얘기해서 오케이, 맞아. 2017일 만에, 말이 2017일이지 몇 년이야? 이 당시에 퍼트 형이 어디 유튜브만 나가도 다 조회수 50만 이상 다 찍었어. 왜 제 건 안 나왔어요? 그러네. 유희관이 왜 안 나갔네. 인비테이션 없어. 오케이. 나중에 한번 꼭 나와주세요. 네, 네, 네. 나중에 얘기해. 네. 저때 어마어마했죠. 그 판타스틱 4. 그때 네. 유희관 선수가 몇 승했죠? 제가 15승. 형이 몇 승했죠? 22. 22? 와. 네. 근데 지금 프로야구 가도 충분히 맞아. 잘할 것 같아요. 형도 잘할 것 같아요. 저도. 형도. 나 없어. 네 시합 뛰니까 보내려고 하는 거야. 퍼트 형은 지금 너무 152까지 찍었는데. 그러니까. 152면 내가 두 번 던져야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100은 넘잖아. 두 번 반 던져야지. 두 번만. 가만 있어. 희관 형은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보면 그럼 그때 가고 있거든. 좋아, 너. 와, 좋았다. 이게 좀 그래, 커튼 형, 이게 좀 그래요. 페스티벌 던져가지고 삼진을 잡아야 돼. 정신 나간 소리였네. 타겟은 지금만 생각해. 지금 타임만 내려서 사이드를 던져. 예, 멋있어. 와, 꽂혔어. 와, 근데 진짜 둘은 몸쪽공 진짜 잘 던지잖아. 신재형 좀 보고 배우는 거 없어? 느끼는 거? 재형이는 저희 덕아웃이 잘 어울린다. 이게 150 아니에요? 네, 맞아요. 혹시 골드바 집에 있어요? 네, 있어요. 집에 있어요. 네. 근데 150 던져서, 근데 넥스트 배터 홈런 했어. 너무 많았어. 그래도 형 150 골드바. 네. 빅머니. 오늘 경기 김성근 감독의 선택 유희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선발로 두 경기를 나섰습니다. 287일 만에 선발 등판. 와. 맞네. 시즌 2에서 선발 기회가 진짜 별로 없어. 연습 많이 없어서? 연습 많이 없어서? 저희가 시즌 2? 노 프랙티스 노 게임. 저희가 노 페이 노 게인을 스스로들이 노 프랙티스 노 게임. 연습 다 안 가서? 슈퍼스타. 베리 비지 스케줄. 빨리 끝내세요, 오늘도. 가야 되니까, 이따가. 쓰지 마시오, 이런 사람들. 선배 유희관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럼요.
너는 고등학교 대학 때도 그렇게 일부러 느린 공 던진 거야? 아니 저 일부러 던지다니요. 난 세게 던진 건데. 그 선우 위원님은 희관이가 던진 저 느린 커브가 전강판에 찍히면 맨날 성이 없다고 뭐라고 해. 맞아, 맞아. 성이 없는 공이라고. 성이 없다고. 근데 저렇게 느린 공은 수현아 타자 입장에서 저거 쳐도 좋은 타고 잘 안 나오지. 네. 신기합니다. 예전에 또 희관이 형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전력 분석을 하잖아요, 선수들. 희관이 형 선수 때? 네, 선수 때. 희관이 형 전력 분석을 하면 뒤에다 최대한 끌어놓고 쳐라, 변화구치듯이 쳐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얼굴 쳐다보지 마라. 뭘? 이제 얼굴 쳐다보지 마라. 뭘 또? 야, 거짓말 좀, 진짜야? 말릴 수 있으니까 얼굴 쳐다보지 말라. 이거 봐, 밑에 댄데 들어오잖아, 다. 버트 형이 신기했어요. 제가 같은 팀에 있었잖아요. 제가 항상 캐치볼도 안 하고 불펜 피칭도 안 해가지고 저런 선수가 있냐. 네. 진짜. 진짜 내가 매일 운동해서 매일 캐치해서 근데 희관이 매일 캐칭, 마사지, 캐치 없어, 운동 없어.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 남자. 그 운동 진짜 안 했다는 거네. 여기 이거 한번 재영이 나올 것 같은데 더 가오세. 재영이 저기 있네. 야 건강해지겠다 너 요즘 박수 많이 쳐서. 박수 개 많이 치네. 고맙다 야 그래도 응원 많이 해줘. 응원은 많이 하죠 제가. 제가 최강량 원 때 MVP 받았잖아요. 투때 불상 받았잖아요. 오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받고 싶네요. 그러면 뭔가 트리플 크라운. 야, 가봤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맞아, 그런 맞아. 느낌? 예. 아니 마운드에서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많아. 저 프로 때는 더 했어요. 아 진짜? 좀 줄인 거예요. 근데. 이때 컨디션 좋았네. 코가 많이 커졌네 더. 이거는 잘한 것만 나오는 거죠? 어? 잘한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럼. 잘한 것만 나온 거지. 아 혹시 또. 왜? 못한 거 껴있을까 봐. 근데 솔직히 올해 약간 신재영 선수가 불쌍한 이미지로 가면서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다고는 하지 마세요. 엄마가 싫어요. 재영이 어머님이. 정용검 죽인다고 또. 그러니까. 어머님은 몇 명을 죽이시는 거야? 방송에서 그렇게 칭찬 많이 해주시는데. 어머님은 뭐 특수위원이야? 이런 식으로 특수위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형님 다 뽑힐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아니 생각보다 게임을 많이 나갔네? 아 그럼요. 저 많이 나갔죠. 이때 형 8실점인가 할 때 아니에요? 7실점. 야 수현이 나온다. 아닌가? 수현이 영상. 수현이 영상 이걸로 끝내자. 신정꼬 왜 이렇게 길어? 영상. 저도 길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간에 나무준거 한 번이라도 언급하는 게 낫지. 네? 여기서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플라이볼이 나오면 안 되고 땅볼. 네. 잡아당겨야 돼요. 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수현이 나왔어, 지금? 수현이 나왔어요. 등장했어. 아, 나왔네. 이제 드디어 나왔네. 수현이 타석인데 세 컷이 수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수현이 잘 치지. 수현이야 최강야구 있기 아까워요. 수현이는 빨리 프로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최강야구에서 지금 열매가 맺어졌거든요. 아, 예, 좋은 나무에 열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수확을 해야죠 이제. 예. 저기 관계자분들이 뿌듯해하신다. 뿌듯해하셔. 나무 증권처럼. 그러니까. 예. 아 함성 봐. 아유 어머님. 아. 우리 프로가 가끔 그 미우새 같아.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리 엄마도 한번 불러야 되나? 너 어머니 한 번도 안 오셨어? 한 번도 안 왔어요. 왜 한 번도 안 오세요, 진짜? 맨날 여자만 부르고 라고 말 조심해. 어? 연예인분들 부르고. 아? 야, 재영아, 이거 나가겠다. 잘했지. 이거 나가겠다. 뛰었어요. 아 이제 도루까지? 공수주를 그냥. 네. 희관이 오늘 왜 이렇게 따뜻해? 나도 아낌없이 주고 있어. 언제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아낌없이 주겠어. 오늘 아니면. 우리 팀 이렇게 따뜻한 팀이 아닌데. 아, 수현이가 진짜 팬분들이 진짜 많아. 맞아 맞아. 잘생겼잖아 수현이. 맞아. 수현이 잘생긴 거는. 제일 반박하는 사람 용범이 형. 난 최수현 잘생긴지 모르겠어. 근데 수현이는 가볍게 총 맞추는 것 같은데도 진짜 멀리 가. 실압근. 어? 실압근. 실압 뭐? 근육이 압축돼 있어서 잘 안 보여. 보기보다 힘이 좋아요. 비슷하구나 나랑. 나도 압축돼 있어 잘 안 보인다. 형 지방이 압축돼 있잖아요. 때리고 이거 방송 그만해 오늘 진짜. 어?
자, 그럼 이제 시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한 마디씩 들어볼게요. 이번엔 신재영 선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재영 선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요? 너 남이 말한 거 따라 내가 기대해서 말하려고 했지. 준비 안 됐는데 다 보이니까. 저 일부러 그래서 표정이 약간 넋이 나가 있길래 그거 보고 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네. 많죠. 제가 지금 뭐 사실 조금 어려워요? 엄마도 전화가 자주 오세요. 언제까지 어머님 아, 얘기할 거야? 아니, 죄송한데. 아니, 봐봐. 충분히 제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결사반대입니다. 다음은 퍼티 형. 밴드 TV만 보여요. 네, 네. 우리는 근데 우리 선수도 우리 다 연습 많이 했어요. 매일 캐치볼에서 매일 운동했어요. 이번에 152 던졌어. 150 오. 던졌어. 역시. 오. 사실 누가 받든 네, 축하해 주겠습니다. 아, 네, 사실 알겠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불상으로서 마음가짐을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누가 받든 네. 열심히 박수 쳐주고 진짜로? 네. 그거 못 받으면 인상성 사람 못 갈라 그랬어. 저는 상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아, 네, 나무증권 때문에 나왔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최수현 선수 그다음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라는 이미지에 가장 여기서 가깝다고 생각하고 죄송해요. 나무가 여기 실존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여기 아직도 잘한다 지금 나무가 어쨌든 이게 시청자분들이 진짜 잘했다 이렇게 응원하면서 주시는 상이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약에 수상하게 되면 공약을 하나씩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는다면 네. 저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사비로 100자리를 사서 직관 때 와 진짜요? 네. 팬 여러분들께 와 표를 나눠드리도록 아니 이게 가장 싼 좌석으로 해도 1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만약에 상을 받는다고 하면 네자 저는 뭐 시합을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나무증권석에 가서 춤을 추겠습니다 오아 진짜 네. 나무증권석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걸 몰라요? 큰일 났다 최수현 선수는? 저도 비슷한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예 그냥 걸그룹 노래 하나 팬분들이 선정해 주시는 거 노래 하나를 왕곡으로 춤을 추겠습니다 퍼티형은 뭐 그럼 아이돌 댄스를 K-pop, K-pop 댄스 아, 주행해래 Like these days, a lot of kids in like the hospital they cannot come to the game, so when I was a player, I would visit hospitals and sign autographs and take pictures with kids, so I think I'll ask some player 우리 선수 같이 이야, 따뜻해진다, 따뜻해져 뭐래 알려줘 좀 아, 이제 뭐 저기 애기들 저기 아, 얘기 안 했어. 야, 아니 누가 봤든 다 의미 있는 그런 공약들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 상이 왜 이렇게까지 받고 싶어 하시는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투자 지원금을 줍니다. 실제로 투자 지원금을 주는 상이기 때문에 다들 엄청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있는지 퀴즈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 근데 죄송한데 네. 이거 뭐 하는 거야? 타도 유희가 뭐예요? 이간형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증권 메인 모델 유희왕 뭐예요 이거? 아 예. 네. 예. 퍼트 형 보여줘. 퍼트 형 깔끔하잖아. 나고 선수만 야. 퀴즈를 맞춰야지. 지금. 센스 없어. 센스 없어. 애들 재수 없대. 아니 여기서 1등한 뭐 혜택 있어요? 아니 1등 했는데 뭐 거세요. 오 그래 그래 의욕이 생기지. 원래 이 퀴즈는 재미삼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관계자분이 녹화를 보시다가 재밌어졌는지 네. 이 퀴즈에도 네. 투자 지원금을 거셨습니다. 사랑해요. 우승하신 분께는 네. 500달러를 준답니다. 오~ 자, 가시죠 빨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식 매수와 매도의 뜻은 무엇인가요? 몰라. 제가 알기로 퍼터 형은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답 들었어요. 몰라. 짜잔! 매수 주식을 산다, 매도 주식을 판다. 샀다! 샀다는데 받침 틀려서 땡! 샀다는데 받침 틀려서 땡! 자, 이렇게 되면 최수현 유희가 정답!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내 주식은 오전 9시에 열리고 오후 3시 반이면 마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주식은 유리하잖아요. 거래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예스. 자, 정답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가방. 아, 포트 형은 10pm부터 4am. 24시간이 모자라. 정답은
24시간입니다. 나무증권에서는 비는 시간 없이 24시간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모두 24시간 동안 나무증권에서는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주식 종목 중 정치적, 사회적 이슈나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어? 뭐야? 아, 세 명이에요. 멤버들. 네, 아웃. 아,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퍼트 형은 주식을 아웃.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웃. 아. 어려워. 자,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베타주 그리고 신재영 선수 들어주세요. 디포트 아웃은 뭐예요? 아, 버튼 안 하면 되잖아. 나 몰라. 자, 정답은요? 테마주입니다. 아, 테마주. 최선 선수 주식 거래를 평소에 좀 하나 본데요? 가려고 공부를 조금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수현 선수가 현재 1등. 자, 그러면 이제 가야죠 또. 마지막 문제는 5점짜리인가요? 5점짜리도 가야죠 또. 2점짜리 하겠습니다. 아니지, 형.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5점짜리 가야지, 막판에 승리. 너 좋은 건 안 내줘. 마지막 3점? 네, 3점. 오케이, 3점. 네. 진짜 어려운 걸로 가요.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주식 투자의 경우는 원래는 주 단위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2주 이렇게 사죠. 주 단위. 1주, 그러니까 온주라고 하는데 이런 1주로 이루어진 주식이 아니라 한 주의 단위가 너무 클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 방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거 봐. 쪼개서요? 네. 그러니까 한 주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넘어.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런 걸 예를 들면 쪼개서 거래를 합니다. 쪼개서 거래를 해요. 쪼개서? 자, 쪼개서 거래를 합니다. 땡땡땡 거래라고 해요. 땡땡땡 거래요? 땡땡땡 거래. 자, 모두 아웃. 쪼개, 나 아웃 같아요. 모두 아웃. 모두 아웃. 온주 그러니까 1주를 쪼개잖아요. 네. 1을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1을 쪼개? 1을 쪼개요. 1을 쪼개? 쪼개 1을 쪼개. 1을 쪼개면. 쪼개쭈? 더 주면 안 돼요. 이건 모르면 모르는 거야. 아니야라. 최수현 선수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썼어요. 진짜? 자, 들어가세요. 소수점 거래 나왔고요. 그리고 저기는 파도 이기고 아니고 여기는 나누기 거래. 정답은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안에 있습니다. 셋 중에 한 명은 정답이에요. 정답은요? 소수점 거래입니다. 소수점 거래입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나무에서는 국내 주식은 100원 단위로 해외 주식은 최소 1,000원부터 소액으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커피 한 잔 마실 돈을 아껴서 소소하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나도 오늘 바로 투자해야겠다. 아, 이렇게 되면 500달러의 투자 지원금 최수현 선수가 받아야 하게 됐습니다. 실제 거래로는 빛을 못 발했지만 공부한 게 여기서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좋아. 이제 퀴즈 우승자 최수현 선수까지 발표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상반기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왔어. 퀴즈 우승자에게는 500달러가 지급이 됐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수상자에게는 두 배인 1,000달러가 지급이 됩니다. 1,000달러가 지급이 됩니다. 아낌없이 주네 진짜. 밥 살게요 제가. 어? 밥 살게요. 아니 네가 사 먹어 그냥. 자, 지금부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상반기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요? 제발. 신재영? 아닙니다. 야이씨. 방송 중에 욕할라. 죄송합니다. 야이씨가 뭐야, 야이씨가. 자, 이렇게 한 명 탈락이에요. 아, 탈락이야 그냥? 한 명 탈락이에요. 아, 탈락이야? 수상자는 최수영! 아닙니다! 최수현도 아니에요. 자, 이제 이분할로 가겠습니다. 조용히 안 하시네, 조용히 안 하시야. 수상자는 유희관, 그리고 더스틴 리퍼트 둘 중에 나옵니다. 진짜로? 아, 집안 싸움인가요? 제발 퍼트 형. 시청자분들이 선택한 2024 시즌 상반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상반기 수상자는요? 더스틴 리퍼트입니다! 더스틴 디펀트도 아니고요. 하려고 했자. 더스틴 디펀트도 아니고요. 더스틴 디펀트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래도. 더스틴 디펀트 선수 오늘 소감. 기분 너무 좋아서. That's like the fandom 이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 라나온 라나찬 500만 500.
아, 아이들에게 주겠다. 아, 형수님이 약간 좀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형수님 앵그리? 어? 형수님 앵그리. 아, 에러 다 줘. 아, 해봐요. QR코드 등록해봐. 그, 누르고. 아니, 가, 바로 들어가? 바로 돼, 바로 연결돼. 간편하네. 그거 눌러야 돼. 오! 바로 들어가네. 와, 대박. 이거 갖고 가져가야겠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뽑아주신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더스틴 리퍼트가 선정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나무증권에서 최강야구 2024 시즌과 함께하는 주식 모으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모으기는요, 자동 적립식 형태로 우량 주식을 저축하듯이 모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주식 모으기 이벤트에 참여하면요, 최강야구 팀이 승리할 때마다 또 홈런이 나올 때마다 적립금이 쌓인다고 합니다. 최강야구를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으로 나무증 왜 그래? 집중. 이상으로 나무증권과 함께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투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저희의 구호 신재영 선수가 신청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검형이 한번 하는 거 한번 듣고 싶은데. 아니, 그건 네가 쨍쨍 네가 해야지. 나. 아, 형. 재강. 멋있어!